안녕하세요. 김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 활동한 대표적 정치 세력인 소련계 한인과 연안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계 한인은 해방과 함께 북한의 당국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련에서 파견된 고려인들을 지칭합니다. 한반도는 러시아 극동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한 말부터 그곳으로 이주해서 고려인 사회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해온 이들부터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망명한 이들의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37년경 스탈린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강제이주의 이유가 있었겠죠. 스탈린은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거나 일제의 스파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우리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이 지역을 개척하게 됩니다. 고려인들이 정착한 대표적 지역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등등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에도 당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설립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쌓아 나가던 고려인들이 조선의 해방과 함께 북한 지역에 파견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 차례에 걸쳐 파견되는데 해방 후부터 195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500여 명 정도가 파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사실 이들이 북한에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소련군 사령부가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에 관여하면서 조선인들과 소통할 통역원들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들 소련계 한인들이 소련군 사령부와 조선인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소련계 한인들은 해방 직후에는 주로 통역원 역할을 수행을 했지만 차츰차츰 북한의 고위직을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북한 지역 8도의 도당위원장직과 내각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차관에 해당하는 부상직을 바로 이들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고작 학교 교사라든지 지방기관 간부에 불과했던 그들이 북한으로 와서 막대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 권력의 원천이었던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북한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다른 정치 세력들에게 견제를 받게 되는 거죠. 소련계 한인들은. 조선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소련을 모국으로 여겼고 소련 시스템을 북한에 이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조선 민족에 대한 동정심과 민족애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누리던 그들은 1950년대 중반부터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 무렵 1950년대 중반부터 북소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듯 바로 이 소련계 한인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죠. 감히 소련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을 수 없었던 북한이 바로 이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소련계 한인들은 비판을 받으면서 소련으로 귀국하거나 북한에서 숙청당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소련계 한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허가이와 박창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허가이는 당박사라고 불린 인물이었습니다. 당전가라는 의미였죠. 소련의 당 건설 경험을 도입해서 북한의 노동당 조직 체계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바로 허가이였습니다. 그는 유능한 인물이었던 데다 좋은 평판까지 얻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유능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의 라이벌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박헌영과 박일우가 숙청을 피하지 못했듯 허가이도 전시에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김일성을 도와 서가이 숙청의 앞장선 인물이 바로 소련계 한인이었던 박창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말주변이 뛰어났던 데다 웅변에 능했던 그는 김창만과 함께 노동당의 선전계통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만과 박창옥이 북주선 노동당의 이 선전부장을 연이어서 역임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허가위가 숙청된 후 박창옥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박창옥은 전후 김일성에 이어서 권력의 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 북-소 갈등의 와중에 당 지도부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그 뒤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박창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박창옥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1950년대 중반에 김일성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 했던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연안파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던 인물이 바로 당시에 불만이 팽배에 있었던 박창욱이었던 거죠. 결국 8월 종파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도자들이 체포되는데 박창욱도 가택연금 상태에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총살형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박창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연안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파는 일제시기에 중국 공산당 근거지인 연안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세력이었습니다.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가담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거죠. 해방 후 군사단체인 조선의용군 주력은 만주 지역에 남아서 중국 공산당 편에 서서 국민당 부대와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들은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 말부터 북한 지역으로 들어와 조선인민군의 편제가 되게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주력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정치조직이었던 독립동맹 인사들 70여 명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 초에 북한으로 들어와서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정, 김창만, 허정숙 등은 김일성이 주도한 공산당에 들어가 활동하지만, 김두봉과 최창익을 비롯한 대다수 연안파 인사들은 조선신민당을 결성해서 정치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조선신민당은 1946년 8월 말에 김일성의 북조선 공산당과 합당해서 북조선 노동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연안파 지도자였던 김두봉이 북조선 노동당 위원장을 역임을 하게 되죠. 연안파 인사들 상당수는 당 조직과 내각의 주요직을 담당하면서 북한 정치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에 소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에서 흐르쇼프가 스탈린을 비판하자 여기에 공명한 젊은 연안파 인사들이었던 서휘, 윤공흠, 이상조 등등이 조선 노동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김일성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이라고 명명하죠. 이들은 원로급에 속했던 최창익과 김두봉까지 포섭했지만 결국 이들의 시도는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안파는 모조리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동지들을 배반하고 끝까지 김일성 편에 섰던 김창만과 허정숙을 제외하고 모두 숙청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지금까지 소련계 한인과 연안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북한 지역 당 중앙 조직인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창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